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4장 1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방의 왕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작은 많은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어 쫓겼으니 가정한 나무가지 같고 칼에 찔려 돌구덩이에 빠진 죽음에 쌓였으니 밟힌 시체와 같도다. 네가 자기 땅을 많게 하였고 자기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일반으로 안장함을 받지 못하나니 악을 행하는 자의 후손은 영영히 이름이 나지 못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 이사야 14장 회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인해서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 동안을 포로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정하신 기한이 참으로 인해서 회복이 되게 될 것, 다시 고국 고토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이사야 14장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하고 포로로 삼아서 노예로 부렸던, 그리고 여기 방금 읽은 20절의 말씀, 네가 자기 땅을 많게 하였고 자기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일반으로 안장함을 얻지 못하나니 악을 행하는 자의 후손은 영영히 이름이 나지 못하리로다. 바벨론 왕에 대한 역사적인 예언입니다. 이 말씀이 역사적으로 성취되기도 했지만은 결국 이 말씀은 인간 종말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이 바벨 죄악된 세상에서 포로생을 하다가 예수님 재림하셔서 이 땅이 이루실 그리스도의 왕국, 천년왕국, 에덴 동산이 회복이 되는 바로 그곳으로 하나의 백성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실 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하고 또 회방하고 대적하고 괴롭히고 진멸하고자 했던 이 바벨에 대한, 바벨 세상에 이 악한 이 권세자들에 대한 이런 예언의 말씀입니다. 요 근래에도 어떤 유명한 정치인이 자기가 생명을 끊어서 자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 나라가 참 인간들의 모습이 어처구니 없는 것이 뭐냐면은 자살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중범죄인지. 자살은 사람을 죽인 행위입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왔습니다. 인간의 생명이란 것은 천하보다 사실은 귀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의 생명을 해야 한다는 것은 이 지구를 다 불로 살라버린 것 이상으로 큰 죄입니다. 물론 전체 생명을 포함한 것이 아니고 인간의 생명은 천하보다 귀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한 생명이. 그런데 사람의 임으로 생명을 끊어 남을 죽이든 자기의 생명을 끊든 하나님 앞에는 살인죄에 해당이 됩니다. 살인죄. 사람의 생명을 끊는 것에 대한 그 죄값은 죽는 순간에도 사람에게는 고통이 있겠지만 죽은 후에 상상치 못할 그런 죄값이 세세 무궁토록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는 말씀대로 그 죄값을 무궁히 치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인간들이 하나님이 두려우신 줄 모르고 사람의 생명을 해하고자 하고 또는 요 근래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낙태, 또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것, 또 자기의 생명을 스스로 해하는 것, 그런데 이 나라의 인간들의 모습이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것은 자살한 자를 미워하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물론 외국에서도 정상적인 사람이 물론 흔치는 않겠지만 이런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참 이상한 나라처럼 보이겠습니까? 원래 우리 조상들은 옛날에 사람이 자살로 삶을 마감한다 그러면 남한테 알리기도 부끄러워하고 가만히 가서 가족들이 가서 묻고 쉬쉬하고 그런 게 우리나라의 미풍양속이었고 도덕적인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미쳐 돌아감으로 해서 심지어 자기의 삶을 스스로 끊어버린 자살한 자들을 미화하는 이런 모습들, 이게 정상적인 세상이며 정상적인 사회입니까, 여러분들? 물론 다는 그렇지 않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그런 죄에 대해서 동조하거나 미화하거나 또는 그 죽음이 어떤 인간들의 말처럼 뭐 거룩한 죽음이라거나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께 속한 생명이라면 그러한 모습들이 큰 죄로 여겨집니다. 무서운 죄거든요.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죄가. 그래서 오늘 말씀은 자살에 대한 말씀을 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바로 여기 20절의 말씀처럼 악을 행하는 자의 후손, 악을 행하는 자의 후손은 영영히 이름이 나지 못하리라. 악을 행하는 자는 자기 자신도 그 죄값을 혹도가리만큼 치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육체가 호흡하는 동안에도 그 죄값을 치르는 일도 있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육체의 생명이 끊어진 후에 죽음 저편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일단 행위 심판이 있기 전에는 누구든지 다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은 음부에 떨어집니다. 누가 보면 16장의 말씀처럼 그 부자가 떨어졌던 음부, 그곳에서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습니다. 이 땅에서 주님의 나라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이제 없어지는 그때,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생명들이 다 살아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흰 보좌 심판, 행위 심판이 있습니다. 자기의 행위가 기록된 그 행위록에 기록된 그 내용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누구라도 다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그 선한 일을 행한 대로의 자기 행위대로의 그런 상급을 영광을 받아가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무궁세계, 계시록 21장 1절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그 영원한 무궁세계에서 영광과 기업을 누리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악을 행한, 악행을 범한 이런 악인들은 사망에 부활을 하게 돼서 이 땅에서 살았던 동안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냐고 자기가 범한 그 죄와 악에 대해서 그 행위에 따라서, 악행에 따라서 심판을 받아 둘째 사망, 유황 불못에 던져지는 둘째 사망에 던져서, 둘째 사망이라고 해서 생명이 완전히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축복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천국에서 영광을 누리면서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닌, 영벌을 누리면서 생명이 끊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영벌을 누리는 상태를 둘째 사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둘째 사망이라서 모든 것이 아무것도 없이 없어져 버리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둘째 사망이라는 의미는 끊임없는 그런 고통이 이어지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그렇게 둘째 사망을 당하게 됩니다. 누가요? 악을 행하는 자. 그리고 악을 행하는 자의 후손도 영영이 이름이 나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나라는 할 것,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성경에서도 유태인들이 특히 족보가 많이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물론 족보는 그렇게 크게 유익한 건 아니지만, 왜 성경이 그렇게 누구의 자식이다, 그 모친은 누구였다, 유다 왕들의, 이스라엘의 왕들의 그런 모친의 이름을 기록하고 그런 그 아비와 조상들의 이름을 기록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는 각 사람은 자기 행위가 자기에게서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또 자기의 후손들에게 대해서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한 그런 책임감이 일단 있어야 됩니다. 인간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아무런 생각 없이 말을 내뱉고 또 생각 없이 그리고 어떤 자기 주관적으로 그렇게 말하고 생각하지만은 모든 것에 인간의 언행의 심판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특히 우리나라 이 좌익 언론들은 누가 무슨 말에 애국자나 사상에 건전한 사람들이 무슨 바른 말을 하면은 앞과 뒤는 다 잘라버리고 자기네들에게 유리한 한 방편 그 단어만 이상하게
구겨서 왜곡해서 그걸 마치 어떤 범죄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용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언론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언론뿐만이 아니에요. 이 악에 속한 자들은, 사단에 속한 자들은 다 그렇습니다. 100% 그렇게 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그런 자들이 사단에 속해 있는 자인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마귀의 자식인가, 그런 데서 드러납니다. 처음부터 그 과정과 결과가 어떠한가 이걸 정확하게 보지 않고 그 중간 앞뒤 다 잘라버리고, 이게 전부 마귀들이 하는 수법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그런 일들이 만연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간은 누구나 행위의 열매를 먹는다는 것. 인간은 누구도 예의 없이 자기의 행위의 열매를 먹게 됩니다. 자기가 행한 것에 대해서 결국에는 보응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의 후손은 영영히 이름이 나지 못하리로다. 악을 행하는 자의 후손. 이건 어떤 연좌적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비나 어미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자란 자녀들이라면 나도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처럼 신앙생활 잘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생활하고 우리 예수님처럼 아름다운 생활에서 나도 우리 부모처럼 복을 받고 영광 그런 삶을 살아야지. 그리고 그 영광을 가지고 영원한 영생을 누려야지. 이렇게 보여지는 모습. 그런 자의 자손은 얼마나 복됩니까? 그런데 부모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부모들 중에서는 잘못된 자녀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결국에는 뭐 잠시 뭐 방하고 그런 건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반대로 자기 아비나 어미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죄나 범하고 세상이나 악행이나 범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란 자식들이 제대로 되고 정상적인 그런 삶을 살겠습니까? 또 그런 중에는 특별히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서 선택함을, 하나님의 택정함을 받은 생명들은 그걸 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나는 내 어머니나 내 아버지처럼 저런 삶을 살지 않을 거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인간답게 그리고 하나님께 복받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은총을 입어가지고 그 부모나 조상처럼 살지 않는 생명들도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총이 임해 있으니까. 그런데 악을 행하는 자의 후손이라는 건 뭐예요? 그 아비나 어미가 악을 행하는 모습을 그대로 답습을 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정확히 연좌제가 없어요. 그걸 에스겔 18장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범죄한 영혼은 자기 자신만이 죄값을 치른다는 것. 그런데 여기서의 말씀의 문제는 그런 부모나 조상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그 자녀나 후손들이 그런 잘못된 모습을 보고서 고치려고 하지 않고 그런 죄와 악의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는 이런 자들에 대해서 결국은 이런 말씀대로 결국은 그 보응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자의 후손은 영영히 이름이 나지 아니하리로다. 그래서 성경에는 상선벌악에 대한 내용이 뚜렷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선을 행하는 생명은 하나님의 상을 주시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반드시 벌을 받는다. 보응을 받는다.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것에 대한 그 상선벌악에 관한 내용이 성경에는 조금씩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다윗의 시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할 겁니다. 다윗이 자기 일생 동안, 그러니까 다윗이 70평생을 살았어요. 70평생을 산 날 동안에 다윗이 발견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시편에 기록한 것이 바로 시편 37편의 내용입니다. 우리 시편 37편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7편 23절부터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자, 23절에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결국에 하나님께서 모든 하나님의 정해 놓으신 뜻대로 시편 139편의 말씀대로 우리의 형질이, 우리의 모습이 이루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다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해 놓으셨다고 그랬습니다. 각 사람은 다 지금 자기 위치에서 자기가 어렸을 때 태어나서
좌우를 분간한 그때로부터 나는 몇십 년 후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되지? 그렇게 생각한 대로 사는 사람이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도 물론 있어요. 흔치는 않지만. 그런데 자기가 원치 않는 그런 걸음을 걸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원래 사람의 걸음을 정해놓으셨다는 것을 성경에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인생이 왜 예레미야 애가 3장에 사실 말씀처럼 인간이 그렇게 고통하느냐? 그것은 이 말씀의 해답이었어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어떤 각 개인에게 대해서 너는 이런 길을 가라. 너는 이런 걸음을 걸으라. 너는 이런 일을 하면서 살아라. 하고 이렇게 사람의 걸음을 정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길이라는 것은 하나님 조물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택하신 생명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을 가는 것을 보시는 그 길을 기뻐하신다 이런 의미예요.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길을 순종으로 걸어갈 때 하나님이 그 길을 기뻐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각인에게 우리에게 정해놓으신 그 걸음을 걸어가려고 하지 않고 우선 세상에 보니 육신의 정욕을 쫓아 살려고 하면은 하나님은 그 길을 기뻐하시겠느냐 그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놓으신 길이 있습니다. 적어도 택하심을 입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세하게 어떤 뭐 직업이나 어떤 모습을 보이라는 이런 것은 각인에게 대해서 세밀하게 말할 수 있지만 큰 범위에서는 일단 큰 줄기로는 택하신 생명은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라. 먹든지 마시든지 죽든지 살든지 오든지 자든지 깨든지 자든지 그저 그 중심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그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우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대해서 정해놓으신 길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정해놓으신 우리의 길이에요. 우리의 여정에 대한 우리 삶의 여정. 그럼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뜻을 이루는 일을 목적을 두고 우리가 그 목적을 두고 그 걸음을 행한다면 하나님은 그 길을 기뻐하십니다. 그런 길을 가는 동안에는 사람인지라 지혜도 부족하고 또 지식도 부족하고 인격도 부족하고 또 어떤 그 과일의 열매처럼 덜 여무는 그런 과정은 실수도 있고 넘어짐도 있어요. 그렇지만 뭐라고 하나님이 이루어하시는 약속으로 하셨습니까? 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리지 아니함 그랬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하신 생명에게 정해놓으신 걸음을 걸어가는 그런 여정에 있어서는 인생이 미완성이기 때문에 인격이 예수님처럼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족도 있고 실수도 있어요. 또 어떤 지식의 결여도 있고 그런 과정에서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도 하고 자빠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중심이 그 표태가 종착지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걸음을 걷고자 하는 그런 생명은 결코 너무 온전히 넘어지게 하지 않습니다. 잠시 넘어지고 자빠지는 일은 있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인생에게는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인생에게 어떤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가 이걸 알아가지고 순종의 걸음을 걸어간다면 내게 비록 부족함으로 실수가 있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일이 있을지라도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들어주시고 일으켜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걸음을 걸어가는 그 삶이라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복된 삶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25절에 내가 어려서부터 여기서 이 내가 이 주어는 바로 다윗입니다. 만왕의 왕족 안에는 다윗 영원한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루어지는 일이 있어서 예언적인 왕국을 세웠던 그 예언적인 인물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었던 이 다윗 이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신앙의 고백적인 이런 찬양을 하나님 앞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다윗은 70평생을 살았습니다.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시감 얻어먹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이게 이런 모습에서 하나님의 그 공의가 보여지는 거예요. 지금은 하박국 1장의 말씀처럼 공의가 전혀 시행이 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져 그거나
그것은 지금 현재 우리 눈앞에서 잠시 잠깐이라는 모습 속에서 보여지는 그런 상황인 것 뿐이지 그런 상황에 결코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공의는 결국 시행이 되고 맙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너무나 애타는 애를 끊는 심정으로 자기 동포들의 모습을 볼 때 그런 모습에서 그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탄식하면서 부르는 그런 모습에서 지금 이 나라의 모습 또 온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런 모습이 하박국 1장 같은 하박국 1장 1절로부터 4절까지의 그런 모습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 그런 상황은 금방 종료가 될 겁니다. 결코 오래가지 않습니다. 지금은 공의가 전혀 시행되지 않고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습니다. 공의가 곧게 행합니다. 공의가 전혀 시행되지 않고 율법에 의한 이런 시대가 되었지만은 결코 그런 상황은 결코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왜?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악을 결코 눈감으신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금방 이 세상의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로우신 하나님인가를 보게 될 겁니다. 그런 모습이 간간히 지금 이 나라에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생사를 통해서 볼 때 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인간은 두려워해야 됩니다. 아 하나님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난 못할 일 하고 살지 않아야 되겠구나. 그런 것을 보면서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타산지석을 삼아야 돼요. 그래야 인생에 발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행위대로 갚아주신 하나님이시란 것을 다윗이 깨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린 겁니다.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시감을 보지 못해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26절에 저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여기서 저가 누굽니까? 의인입니다. 다윗이 의인이라고 지칭한 생명. 그러면 여기서 의인이 한 명뿐이겠어요? 이 시대도 이 말씀에 해당되는 사람은 많은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기의 행함에 따라서 여기서 말씀하는 의인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반대편에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푸니 그러니까 자기 후손이 버림을 당하지 않을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예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어주고 구워주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주는 것 악을 악으로 대하지 않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을 악으로 대하지 않고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준다고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어려움이 있는 것을 보고서 도와주는 손을 내어미는 그 자손이 복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27절에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영이 그하리니 여호와께서 공의를 사랑하시고 그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저희는 영영이 보호를 받으나 의인은 다른 생명에게 은혜를 베풀어주는 생명 다른 생명에게 구워주고 다른 생명을 도와주는 이런 하나님의 보실 때 기뻐하는 삶 의로운 삶을 사는 생명들은 영영이 보호를 받지만은 악인의 자손은 어떻게 됩니까? 끊어지고 맙니다. 악인의 자손은 끊어집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아주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서 말씀에 전도서 7장 17절 말씀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기한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그랬습니다. 지나치게 악을 행해도 적당히 행해야 되지 선악과의 질이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 만나서 중생을 받아서 성령의 불을 받아가지고 완전히 뒤집어져서 의로운 사람이 되기 전에는 다 선악과의 질이 있기 때문에 얼마간은 다 범죄하고 악을 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자잘한 죄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래도 그런 것을 다 감안하시면서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좀 말아라. 그러면은 천수를 누리지 못해. 천수를 누리지를 못하고 기한전에 중간에 죽어버린다 이것입니다. 기한전에 자살해서 삶을 마감하든지 아니면 무슨 사고를 만나서 만나든지 그렇게 된다는 거. 그러니까 지나치게 악을 좀 행할 줄은 말아라. 그걸 말씀했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인생들은 누구라도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게 된다. 그리고 29절에 의인이 땅을 차지한다고 했습니다. 온유한 자는 또 땅을 차지한다고 했죠? 의인이 땅을 차지하면 이 땅의 결과는 이 땅이 이루어질 주님의 나라입니다. 주님 재림하셔서 이제 이런 말씀대로 하나님 보시고 의롭게 살았던 생명들에게 자기 일한 대로 땅을 분배해 주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마치 여호수아에 의해서 이스라엘 열두 지파가 제비 뽑아서 약속의 땅이 분배가 되었던 것처럼 그건 예표적인 역사였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셔서 이 땅에 그런 일이 다시 이제 실질적으로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업이 이 지구상에서만 천년 동안 이루어지고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천년이 차고 난 다음에 그런 일이 영원한 무궁세계로 옮겨서 용속이 되는 그런 일이 앞으로 있게 됩니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의인이 땅을 차지합니다. 의인이 지금 이 세상들은 악인이라도 불법으로 악한 방법으로 지주가 되고 많은 부동산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지금은 자격 같지만은 이제 잠시 잠깐 오면은 형체도 보이지 않고 다 불에 타버리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자기가 자신도 같이 불에 타면서 그 슬퍼할 일들이 앞으로 있게 될 겁니다. 그러나 결국은 이 지구는 지구 땅 덩어리는 결국 누가 차지하게 되느냐? 하나님 보실 때 의인이 땅을 차지합니다.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해요.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 영영이 그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행위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사람의 심령 폐부를 다 살피시고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분이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 세밀하게 살피시지 않겠느냐 그거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사람의 심령 폐부를 살피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우리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나. 그러니까 인생들이 이런 뭐 자신들의 모습에 대해 잘 알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말 누가 알려마는 그랬어요. 이제 우리는 알아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었으니까. 그러나 여전히 이 지구상에 사는 대부분의 인생들은 이걸 모르고 있습니다. 얼마나 자기의 그 마음이 거짓되고 부패된 상태라는 것을 자기 자신이 인지를 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만물보다 거짓돼요. 만물은 그저 본능대로만 보여지고 있습니다. 식물이든 동물이든 본능대로 사는 겁니다. 만물보다 거짓된 것이 인생의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심히 부패했다고 그랬습니다. 인생들의 상태가 이렇다는 것을 알고 인정을 해야 돼요. 자부감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참 거짓된 인생입니다. 일관되지 않습니다. 부패한 인생입니다. 성경 말씀을 누가 비껴갈 자가 있겠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다고 말씀을 했는데 하나님 앞에는 말씀 앞에는 다 두려움을 느끼고 엎드려야죠. 저는 죄인으로 소이다. 저는 죄인인 것뿐입니다. 주의 은혜를 입혀 주옵소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말을 받을 그는 인생의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서 의로운 모습을 보인 것뿐입니다. 여전히 인생은 부족하고 죄인인 것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 고백을 드려야죠. 10절에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우리 인생의 심장의 박동수까지 하나님은 세시고 그 심장에 박동하는 그런 힘까지 다 하나님이 다 체크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자기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양심적으로 거룩할 일이 있으면 심장 박동수가 틀려지잖아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거짓말 탐지기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닙니다. 그런 걸 통해서 신체에 전해지는 그런 것을 체크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이 만든 것도 사람이 거짓말하면은 물론 100% 맞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거짓말도 다 탐지해내는데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인데 심장까지 살피시고 폐부까지 다 시험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심령의 깊은 곳까지 다 하나님이 시험하고 계신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시나니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시나니 그랬습니다.
우리 인생은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서 행위의 열매를 먹게 된다는, 행위대로 보응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항상 두려운 마음들을 가지고 행해야 됩니다. 그래야 조금이라도 실수를 줄일 수 있고, 그래야 조금이라도 범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조금이라도 입술의 실수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그리고 불의라는 것은 정당하지 못한 방법, 정상적이지 않는 방법, 해가 힘쓰고 예수고 땀 흘려서 고생해서 힘들어서 불을 쌓지 않는, 재물을 쌓지 않는, 부자 되지 않는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되는 것이 바로 불의로 치부하는 자들입니다.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남 못 살고 남 힘들게 만들고 남 고생하고 자기가 해야 될 것을 남한테 다 전가시키고 이런 식으로 불의로 치부하는 자들, 불의로 재산을 모으는 자들, 교회 안에도 그런 자들이 없겠어요 여러분들? 불의로 치부하는 자들은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이 같아서 그 종류의 것이 다 떠나버립니다. 그것이 일생 동안 자기 품 안에 있을 거라고 생각은 또 착각입니다. 다 자기 품을 다, 그것도 종년의 것이 떠나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의로 치부하는 자들,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정상적으로 어떤 것을 모으고 한다면은 사람들이 얼마나 참 집안채 사이기도 어렵고 또 사업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사실 그렇습니다. 뻔히 남아있잖아요. 월급이 정해져 있고 어떤 영업에 어떤 이익이 정해져 있고 마진이 정해져 있고 그렇잖아요. 그게 뻔히 다 나와있는데, 그런데 그런 계산에서 벗어나서 뭔가 모아주고 쌓은 것은 뭐요? 그거는 뻔히 불법이 있었다는 겁니다. 불의가 있었다는 거요.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은 경고하십니다. 불의로 치부한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않은 알을 품은 같아서 그 종년의 것이 떠나고, 필경은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그게 어리석다는 거예요. 불의로 치부해. 그리고 이 세상 것을 모아보려고 하는 그 발상 자체가 정말 어리석은 거죠. 근본적으로. 사도 바울이 밝혔던 것처럼 입을 옷이 있고 먹을 것이 있으면 촉하지 아니하냐. 그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물질을 복을 주셔가지고 내게 물질을 하나님 많이 주셨다는 뭘 의미하겠어요? 그걸 내가 내 품 안에만 있고 내 혼자를 위해서 내 어떤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만 쓰고 내 자손에게만 그대로 고스란히 몰려있는 그런 의미겠어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뜻을 이루는 일에서 사용하라는 거죠. 왜? 어차피 만물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그 만물이 다시 누구에게로 돌아간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되어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부동산이든 동산이든 다 인간이 자기가 주인 행성을 하지만 모든 것은 동산이든 부동산이든 전부 하나님의 겁니다. 주인은 하나님께로 나왔어요. 인간에게 잠시 사용하려는 사용권만 잠시 맡겨놓은 것뿐이에요. 그걸 몰라요 인간들이. 그러나 만물은 결국 하나님께로 다 주인 대신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게 맡겨주실 때, 사용권을 주셨을 때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서 진짜 영원한 것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예레미야 32장 19절 말씀 봅니다. 주는 모략에 크시며 행사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에 조목하시며 그 길과 그 행위의 열매들을 보응하시나이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말씀을 많이 고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인류의 모든 길에 주목하신다는 이 말씀을 우리는 또 주목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인류의, 그러니까 인류라는 것은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사람 인생들을 가리키는 거 아닙니까? 이 지구상에도 지금 80억에 가까운 인류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수가 많으니까, 서울에는 사람 수가 1000만이 넘으니까 하나님은 세밀하게 어린 아이들이나 어떤 백발롱이나 어떤 은밀한 곳에 숨어서 어떤 무슨 게이클럽이나 이런 데서 하는 짓거리들을 인간이 모를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모든 길에 주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장소에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시간을 감찰하십니다. 장소와 시간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 하나님 앞에서 여기 있으니까 하나님 나 모르시겠지. 또 이 시간은 이런 어떤 열심히 막 일을 하고 이런 시간이 아닌 어떤 짬짬이 나는 이런 시간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고 간섭하지 않겠지.
이런 어리석은 생각들을 버리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길에 주목하십니다. 모든 장소에 계시고 모든 시간을 다 살피시는 하나님. 그리고 어떤 여건 형편에서도 하나님은 개입하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는 거. 여기에 우리가 두려움을 가져야 되고 이 말씀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 길과 그 행위의 열매들을 보응하신 하나님. 인류의 모든 길에 주목하시면 하나님 앞에는 그 누구라도 핑계할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또 핑계거리도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인간은 누구든지 자기가 한 말, 자기가 한 생각, 자기 행위에 대해서 그대로 하나님 앞에 다 보응으로 돌려받습니다.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이사야 3장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우리 이사야 3장 10절에 우리 이사야 3장 10절 말씀을 봅니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이 말씀이 진리입니다.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의인에게 복이 있는 거지 하나님 보실 때 의로운 행실이 아닌데 의인이 아닌데 의로운 정상적인 옳은 방법이 아닌데 뭔가 세상에서 물질적인 부를 누리고 어떤 세상의 영광을 누리고자 하는 자들은 그것이 오히려 그들에게 나중에 훗날 하나님 앞에서 받을 보응의 그런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의인에게 복을 주십니다. 의인에게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렇습니다. 각 사람은 자기 행위대로 행위 열매를 먹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반대입니다.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10절에서는 의인에게는 복이 있으리라. 11절에는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악인은 반드시 화를 받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왜 화가 있느냐? 화가 있을 것은 그 손으로 악하고 더러운 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 손으로 행한 대로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그랬습니다. 이사야 3장 10절 11절 이 두 구절이면 족합니다. 의인에게는 복이 있으리라.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고 인간의 생사하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앞에서 어째여 기한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그런 말씀을 두려움을 느끼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에도 내 말 한마디, 내 혀의 놀림, 말 반마디의 말이라도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정직하게 말하는 습관을 들이고 진실하게 말하는 습관을 들이고 사실을 말하는 습관을 들이고 생각도 그렇고 또 우리 행위의 모습도 사람을 기만하려고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이고 앞이나 뒤에서 똑같은 모습을 보이고 행위대로 갚아주는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가지고서 하나님은 상선벌락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선을 행하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고 선을 행하는 생명은 반드시 하나님이 복으로 갚아주시고 영광으로 갚아주실 것이지만은 반대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해방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못살게 굴고 악행을 일삼는 그런 자들에게 대해서는 하나님 반드시 화를 내리시고 영원한 형벌에 던지신다는 이 두려운 사실을 바로 알고 우리가 주님 오시는 날 그 기간이 얼마 될지 우리는 아무도 알지는 못하지만은 우리가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참으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서 행위대로 갚아주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가 주님 재림하신 그날에 우리는 심판의 대상자가 아닌 악행으로 보응받는 대상자가 아닌 상급을 가지고 오시는 영광을 가지고 오시는 그 예수님을 영광 중에 신랑으로 맞이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